최근 무엇 때문인지 깡말라버린 배우 박민영. 영양실조가 걸린 게 아닐까 하는 걱정까지 들을 정도로 앙상한 모습에 많은 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었습니다. 그런데 여긴 반전 이유가 있었는데요.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28일 한 파파라치 매체는 배우 박민영의 열애설을 보도했습니다. 박민영이 현재 한 남성과 사귀고 있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이상한 점은 박민영은 최근까지도 배우 박서준과의 열애설이 끊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. 박서준과 박민영은 지난 2018년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 출연했으며 출연 이전인 2016년부터 이미 사귀는 사이였다며 열애설이 남바 있었습니다. 두 사람이 열애설이 났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. 드라마 김비서 인터뷰 당시 박민영과 박서준은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. 카메라는 전신샷을 비추고 있었는데 박민영은 이를 몰랐던 것일까요? 가만히 있던 박서준의 발을 조금씩 건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박서준은 살짝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기도 하는데요. 연인이나 썸을 타는 사이에서 하는 발장난을 하는 모습이 팬들에게 딱 걸려버린 것입니다.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두 사람 모두 SNS를 활발하게 하는 편인데 커플템들이 종종 목격됐습니다. 여기에는 커플 운동화와 모자가 포착되기도 했고 같은 종류의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주목을 받았죠. 같은 견종은 키울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박서준의 강아지 이름은 심바, 박민영의 강아지 이름은 네옹으로 이 두 단어 모두 그리스어로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또한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다 같은 장소였다는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박서준은 연예인 야구단 활동을 하며 등번호 34번을 사용했는데요. 박민영의 생일이 3월 4일이라는 것도 우연이라 하기엔 애매한 것 같습니다. 이외에도 많은 증거들이 있었고 때문에 최근까지도 박민영과 박서준이 장기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었는데요.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. 박민영과 박서준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것 같네요. 28일 보도에 따르면 박민영과 현재 사귀고 있는 남성의 정체는 빗썸 회장으로 불리는 강모 씨라고 합니다. 이 남성은 강남 신흥 재벌로 불리며 어마어마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. 박민영은 자신의 집이 있는 청담동이 아닌 이 남성의 집이 위치한 한남동에서 자주 출퇴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또한 박민영은 지난해 말 전 소속사인 나무 액터스와의 계약을 마무리하고 후크 엔터테인먼트와 곧바로 계약을 맺었는데요. 이 소속사 이적에도 강모 씨와 엮여 있었던 것이죠. 박민영은 오랜 시간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해왔을 텐데요. 박민영의 남자친구로 보도된 이 남성 역시 의문스러운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으며 현재는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하면서 생활할 정도라고 합니다. 이것이 그의 매력인 걸까요? 박민영의 소속사 측은 현재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으며 그 외에 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.